조석 주식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최초로 열리는 지속가능성 주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조 차관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과 국제적인 교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5일 WTO 회원국이 알려온 2012 시험 검사 인증 기술 규제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5일 2012년 수출입의 특징을 정리해 5대 키워드를 발표했습니다. 키워드는 무역 8강 진입과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 한미 FTA 발효, 석유 제품 수출 1등 공신, 세계은행 통관 행정 분야 평가 4년 연속 1위 차지 등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이 참가하는 2013 동계경제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교사들의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학교 경제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열렸습니다.